F08. 오케이, 하지 않았네요. 오케이, 전번 책 보니까 뭐 너는 눈으로 뭘할수 있니 뭐 이런 것들 쓰는 거 있었는데 많이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하늘 쭉,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 배열하는 거.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나의 눈을 사용해서 볼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뭐라고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노래는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책으로 다 했던 거잖아요. 그치? 기억이 잘안 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걸 익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can see it. 난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늘. 하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해서 더를 씁니다. The beautiful sky 하면 되네요. Sky 뭐 선생님 뭐다 적을 필요 없으니까 아름다운 하늘 바다는 더 beautiful sea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my face 하면 되겠죠. and my face. 그 다음에 나의 눈을 사용하여 할 때는 with을 써서 with my ey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7호에서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지 배운 것 같은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내 얼굴,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되는 건가요? 무엇을 너는 볼수 있니? 너의 눈을 사용하여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면 what 하면 되죠? what? 그럼 넌볼수 있니? 넌볼수 있니? Can you see? 그래서 넌뭐볼수 있니? What can you see?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하면 넌 눈으로 뭘볼수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넌 눈으로 뭘볼수 있니? 너는 눈으로 뭘볼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한별아, 한별이 너는 네 공부하는 거 네가 알아서 정해서 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상황이면 쓰지는 못해도 말은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뭐 선생님 말이 틀렸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뭐잘안 하는데 잘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응? 잘안 돼요? 집에서? 잘 돼요? 아니, 잘안 되면 선생님이 공부할 자료를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그걸 공부하라고. 공부할 자료를 프린트해 줄까요? 괜찮아요? 폰으로 할수 있어요? 뭐 알겠어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럼 계속 이렇게 안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줄 거야, 선생님? 그냥 가만 놔둘까요? 응? 아니, 어차피 공부를 하려고 돈을 내고 여기 오잖아요. 그쵸? 적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응?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별이가 잘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하면 한별이 마음에 든다는지. 응?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만 공부할 거예요, 골라서? 한별이 뭐 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인데 체육 하기 싫으면 체육 안 해요? 음악 수업 시간인데 나는 오늘 음악 하기 싫으면 음악 안 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할 거예요? 궁금한 게?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주입식으로 막 가르쳐 줄 테니까 기계처럼 암기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따라할까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face. 그러면 wish이 무슨 뜻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wish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니까 내 눈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듣다가 뭐였어요? 듣다. 듣다가 hear거든요. 그럼 난 들을 수 있다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I can hear 하면 되겠죠. 난 들을 수 있어요. I can hear. 저건 뭐였더라? The alarm 하면 되겠죠. I can hear the alarm. 그 다음 얘는 the telephone. 그 다음에 and my mom. 그 다음에는 뭐뭐를 사용하여란 말에 with을 쓰고 with my ears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난 들을 수 있습니다. Here 무엇을?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빠르게 익숙하게 탁하면 난 들을 수 있다. I can hear.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오케이. 안 보고 한글만 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보고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난 들을 수 있다. I can hear. 무엇을?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내 귀를 사용하여. With my ears.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예, 얘는 the alarm이 아니고 the alarm이라고 모음소리로 시작했으니까 the alarm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애들 기억 안 나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I can snore.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얘는 뭐겠어요? With my nose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Okay, 그 다음에 뭐 일단 이 정도 할게요. 네, 장시간에 시간 되면 복습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